네, 오늘 주말 앞두고 이제 머선 1위구 순서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동안 워낙 박학다식한 다방면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대방출해 볼까요? 시간이 이제 많네요. 건설업계 얘긴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시멘트 이게 저기 저 원래 을이에요, 을.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가 갑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갑을로 시작을 인지도가 해서. 높은 게 네. 갑이에요. 삼성전자가 갑이고 심텍 같은 회사가 을이에요. 근데 그렇죠. 심텍이 왜 지금 급등을 하냐? 인쇄 회로 기판이 모자르잖아요. PCB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쇼티지가 나는 경우에 을이 그런 위치에 설 수가 있고 아니면 압도적인 지위를 가졌을 경우 네덜란드 ASML처럼 노광 장비, 장비 회사는 결국 반도체 완성 세트 업체가 써줘야지 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데 ASML의 노광 장비가 없이는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을이 오히려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경기가 한번 확 망가졌다가 경기가 확 살아나는 구간에서 재고가 준비가 안 돼서 재고 확충이 안 돼서 왜냐면 확실치가 않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언제 극복이 될지 그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의학자분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맘대로 기업들이 재고를 확정을 못 해요. 재고 확충했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길어져 버려서 다 썩힌다. 가빠앉게 그럼 됐죠. 이제 망하는 거죠. 네.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경우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을이 약간 슈퍼 을의 입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ASML처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에. 시멘트는 지금 어떻게 됐냐? 시멘트가 레미콘 회사에 시멘트를 넘기고 그럼 레미콘 회사가 건설사에 가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멘트 회사가 레미콘사에 통보를 했다. 가격 올린다고. 그래서 레미콘 회사도 건설사에다가 통보라고는 표현이 안 됐더라고, 거기는. 그, 갑이니까요. 레미콘 회사는 무슨 약간 조율했단가? 워딩이 통보가 아니더라고요. 시멘트 회사는 레미콘사에 통보를 했다고 나왔는데, 레미콘 회사는 건설사에다가 뭐 의견을 전달했다고 나왔어요, 예. 기사에.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가 무슨 통보를 하겠어요? GS건설이니 삼성물산에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구 어떤 레미콘사 쓰는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다. 근데 내용이 건설사는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서 얘기 든든게 우리가 지금 철강 가격도 올랐고 시멘트 가격도 올랐고 뭐그다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레미콘 가격을 올려주면은 우리는 건설 현장을 뭐 중단할 수 있다.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나 봐요. 아예 뭐 아파트를 분양을 안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멘트 회사가 다시 반박을 했더라고요. 유연탄이 얼마나 쓰이길래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유연탄은 원료고요. 원료를 이제 끓이는 거고 석회석이랑 점토. 요게 원료예요, 원료. 원료랑 연료는 다르죠. 연료는 불을 때우기 위한 게 유연탄으로 때우고 그렇죠. 석회석하고 점토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거를 시멘트로 만드는 소성로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관 속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가열해서 2000도씩인가 막 올려서 이제 그걸 저기 돼요. 저기 중간 물질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시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 이제 이 시멘트 업체는 일단 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구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7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왜냐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건설사도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보다시피 지금 전부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유연탄이 결국에 석탄이에요. 석탄에서 유연탄이 이런 시멘트 만드는 데 쓰는 거고 우리 무연탄, 겨울 되면 연탄 배달하잖아요. 그 송송 구멍 나 있는. 아니면 연탄구이집이 따로 있잖아요, 또. 연탄불고기 과자가 또 나왔더라고요. 신당동 떡볶이 과자 나오는 그 집에서. 그건 빼고 네, 먹었는데 좀 탄맛이 나서 맛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송송 뚫린 거, 그게 무연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탄을 집안에 가정에서 써버리면은 다 질식사합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가 쓰는 건 무연탄이고 그건 유연탄이에요. 근데 어쨌든 석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석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도 올라서 그 유연탄 가격을 부담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을 레미콘사에 통보를 했다. 그리고 레미콘사는 건설사에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작년 7월 달에는 일단 이루어졌고, 수용했군요. 네, 이번 1월 달에 건설사에서. 네. 다시 한번 지금 그런 식으로 전달했으나,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에까지 전달이 됐으나, 건설사에서 이번에는 지금 못하겠다고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갈린 것 같아요.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쌍용 CNE 중에 약간 그 전에,
유연탄 가격이 쌀 때 미리 재고를 확충해 놓은 아세아 시멘트라던가 아니면 쌍용 CN는 이름 바꾸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유연탄 대신에 유연탄 수급이 워낙에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 집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태워가지고 유해물질 안 나오게 기술을 해서 그거를 유연탄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조금 방어를 한 업체, 그거랑 한일시멘트랑 이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석탄 저기 보니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 가면 다 나와요. 여기에 2022년 제일 그 최근에 나온 게 2021년 10월 달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 근데 석탄이 크게 발전용, 시멘트용, 제철용으로 나눠 놨더라고요. 근데 시멘트용이 급등을 했어요. 2021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멘트용 저기 석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인다는 얘기겠죠. 석탄에서 어차피 유연탄이 나오니까 지금 시멘트용으로 유연탄이 많이 쓰인다. 소비가 갑자기 시멘트 쪽으로 확 올라간다. 이게 제철용이나 발전용보다 지금 시멘트 그 유연탄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시멘트 색깔이에요, 이것도. 시멘트 색깔 그래프가 이게 확 치솟아 있어요. 지금 빨간색은 발전용이고 노란색은 제철용인데 2021년도 여기 초반부터 보면은 갑자기 시멘트가 2020년 10월 달이죠. 재작년 10월 달부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쭉쭉 있거든요. 대충 이 그림이 보이잖아요. 9월 달, 8월 달, 7월 달, 6월 달. 6월 달 정도만 해도 여기 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6월 달부터 엄청 급격히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멘트 회사들이 그 시멘트를 많이 만드는 거죠. 만들었는데 유연탄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유연탄 가격도 지금 올랐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시키는데 한 번은 성공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성공해야지 시멘트의 모멘텀이 생긴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는 그 전에 약간 대비를 잘했거나 원가 절감해서 약간 세밀한 차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가격 전가를 한 번만 더 성공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좀, 대승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건설사가 너무 그 무슨 분양원가를 올려야 된다. 우리 그 뭐 마비된다. 이런 좀 하지 말고.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시멘트 회사를 더 좋아해서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시멘트주를 좋아해서 약간 시멘트주를 응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좀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대형 건설사에서 마진 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마진 폭이요?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마진 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까 전에 뭐 저기. 뭐 가격 인상해달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근데 꽤 많이 남긴다면 사실 인상해줄 만도 한 거고.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 선택한 뉴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유연탄이 시멘트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 지금 시멘트 가격을 약간 인상해주기 싫어서 건설사가 좀 부풀려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연탄보다 시멘트보다 다른 철강인 철골 저기가 많이 쓰잖아요. 철근 이런 게. 그런 게 많이 쓰이는데 여기 너무 우리한테 다 지금 우리 때문에 분양원가가 오르는 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은 적은데 그렇게 좀 읍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이런 그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들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세아 시멘트가 지금 제일 좋게 되었습니다. 예, 아세아 시멘트가 계속 좋게 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2020년도에 유연탄 가격이 쌀 때 미리 사놨더라고요. 미리 많이 사놔가지고 재고를 확충해놔서 그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연탄을 2010년도에 아세아 시멘트가 미리 샀다고 하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미리 사가지고 지금 2020년도죠. 지금 2010년도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020년도에 미리 사서 2020년도에 떨어졌었네요. 여기 그래프 보니까 이게 1981년부터 MZ세대 처음부터 나와 있네요. 81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20년에 2018년도, 19년도 아니면 2011년도 고점보다 상당폭 내려온 가격이었어요. 이때 아세아 시멘트가 이걸 미리 많이 확보를 했다.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2020년에 여기 딱 내려간 이 시점에 샀어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치솟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아세아 시멘트는 미리 사놓은 거를 지금 그 미리 사놓은 시멘트로 미리 사놓은 유연탄을 그 연료로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익이 났다. 실적을 보면 나오겠죠? 예, 지금 실적이 엄청 저기 같은데요? 사상 최고치 같은데 이거는. 지금 4년 내 최고치예요. 2018년, 19년에 8,400억, 8,300억이었는데 네. 8,699억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8년, 19년하고 매출액은 비슷하잖아요. 영업이익이 790억, 812억 나오던 게 1,200억을 찍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겠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 걸로 지금 확정치가 안 나왔는데요. 두 자릿수로 지금 진입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세아 시멘트는 2020년에 유연탄 가격이 쌀 때 미리 많이 사놔가지고 연료를 싼 가격에 지금 가격이 아니라 싼 가격에 사온 걸로 끓였기 때문에 저희가 됐다. 실적이 선방이 되었다. 그리고 쌍용 CNE. 일단 기본적으로 PRPBR은 쌍용 CNE가 제일 높습니다. 업계 1위의 지위를 인정해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얘는 24배 정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아세아 시멘트는 한 자릿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예, 선방했네요. 쌍용 CNE는 4년 동안 사실 제자리지만 그렇게 크게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그냥 꾸준 4년 내 네. 그냥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그거였어요. 쌍용 CNE가 간판을 바꿔달면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태워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쓰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가 지금 가장 그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네. 그 아세아 시멘트는 아예 유연탄을 싸게 사버린 거고 쌍용 CNE는 유연탄을 쓰레기로 대체한 건데 그게 지금 100% 대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일부분만 지금 그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한일 시멘트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4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것도. 한일 시멘트랑 아세아 시멘트는 실적이 최고치예요. 4년 내 매출액 영업이 전부 최고치예요. 그리고 지금 PER/PBR 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죠. 얘 지금 12배입니다. 쌍용 CNE 24배의 절반이죠. 그렇죠. 물론 이거를 쌍용 CNE가 업계 1위니까 지위를 2배 정도 준다. 그러신 분은 이게 뭐 싸다고 생각 안 할 거고 근데 한일 시멘트랑 뭘 별 차이가 있겠냐. 근데 왜 반밖에 안 못 받아? 이러신 분에게는 되게 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쌍용 CNE는 지금 10개월 선이 깨지는 걸 봤을 때 가장 뭔가 그 부분에서 열악하다. 그것을 지금 이미 알 수가 있겠죠. 쌍용 CNE.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경기가 재개된다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정책 수혜주로 계속 건설 경기 쪽을 건설업 쪽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섹터 안에서 이 시멘트나 레미콘 건설 있잖아요. 가장 좀 매력적인 쪽은 시멘트로 보시나요? 아 건설로 넓히면요? 네. 저는 폐기물로 봅니다. 폐기물로. 예, 폐기물 오늘 그 뉴스 없어 그런데 오늘 그럼 이 이슈에 따라서 뽑아낸 게 이제 시멘트로 이제 본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차피 폐기물 다음엔 시멘트가 발라져야겠죠. 어차피 비슷한데 그래요. 폐기물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이유는 지금 그 드디어 45년 된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 저기 추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네. 지금. 근데 45년 된 아파트는 정말로 낡았을 거예요. 녹물 나오고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성면이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성면이. 그래서 함부로 폐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증을 받은 폐기물 업체만 갖다가 비싼 돈 주고 그 폐기물 업체한테 매립 단가 비싼 단가를 주면서 다 갖다 버려야 돼. 근데 그 단지가 4천에서 5천 세대 되는 매머드급이거든요. 천 세대만 돼도 매머드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4, 5천 세대 주공 아파트가 싹 다 없어져요. 그 잠실역 앞에. 자, 근데 그걸 출발로 해서 엄청난 재건축이 이루어지죠. 네,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은 건설 그 크게 봤을 때는 폐기물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그다음에 말씀이신 그 거고. 많은 공간에 시멘트가 쏟아지겠죠. 시멘트, 그런데 그다음 여기도 시멘트, 지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인데 네. 매매 전략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따라가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RSI가 70 가까이 근접하면 팔면 돼요. 여기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보이시죠? 이렇게 아세아 시멘트처럼 좀 느린 거는 우리 무슨 저기 메타버스니 이런 주식처럼 화끈하게 RSI 과열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그냥 RSI 70만 터치해도 얘는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 시점까지 지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서.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머선 1위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